자, 그 다음에 유로파. 예, 유로파 반드시 딱 유로파. 예, 유로파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로파는 어떻게 됐나 하면, 자, 달보다 조금 적습니다. 유로파는 이쪽 온갖 크랙이 나 있어요. 이렇게. 예, 유로파. 근데 기본적으로 얼음 덩어리요. 자, 이 크랙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간단해요. 이게, 요걸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얼음층하고 여기 밑에 바다가 있다는 게 지금 거의 여러 사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음층하고 바다를 합쳐갖고 이게 두께가 얼마냐 하면 100km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네. 얼음하고. 그럼 어떤 사건이, 크랙은 뭐냐면 이쪽에 운석이 떨어지면 얼음이 깨지겠죠? 깨지면 바닷물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쪽에 온도가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이쪽 가면 전부 다 온도가 영하 만만치 않습니다. 영하 100도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액지, 여 밑에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액지 상태로 있다가 올라오면 곧장 어떻게 되죠? 얼어붙겠죠? 그러면 얼어붙은 그 흉터가 남겠죠? 선이. 그게 바로 보입니다. 예. 거대한, 그, 기본적으로 하얀 천체인데 선들이 쫙 크랙이 나 있어요. 그 점 얼음이, 바닷물이 올라와서 굳어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예. 요거는 나사가 지금, 화성 다음으로 생명체 찾는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이쪽이. 바다가 있다는 게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 유로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타이탄입니다. 어디 타이탄? 그렇지. 자, 이게 타이탄은 누구죠? 토성의 위성이잖아요. 세 번째 생명을 찾는 게 타이탄입니다. 토성 위성인데 왜 그러냐면 이 타이탄은, 타이탄은 착륙했습니다. 카시니호인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근데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하도 내가 파워포인트를 안 보여줘서 자료는 다 모아놓고. 예. 그거 보면 낙하산 타고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갖고 했는데, 여는 뭐냐면요, 에탄올 호수가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액체 상태 호수가 발견됐어요. 강도 나와요, 그거는. 근데 여는 당연히 물은 여가 영하 거의 뭐, 그 영하 7, 80도 넘어가는 데까지 그 정도에서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게 뭐 에탄올인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쪽에는 에탄올 강인가 뭐 그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액체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생명체 진화한다면 H2O 기반이 아닌 다른 액체를 이용한 생명체를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있다면,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성의 타이탄, 예, 위성들.